네,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게요. 두 번째 학생은 정치인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고요. 좌우명은 후회하지 않기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인을 꿈꾸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두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모의고사 성적 향상, 리더십, 정치인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채호 선생님은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는 정치인, 봉사활동, 교과 성적을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정치가라는 진로 목표가 명확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자신의 목표가 명확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요.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 활동을 자신의 진로 목표에 맞춰서 충실한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에는 일정 기간 동안 좀 시간을 할애해서 정기적으로 학교 밖 봉사활동도 잘 수행을 하고 있고요. 학교 내 다양한 봉사활동까지 병행을 해서 봉사활동 시간이 1학년에 147시간, 2학년에 132시간입니다. 물리적으로 뭐 시간을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만큼의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 자체는 학생이 상당히 봉사활동에 많은 시간 할애를 하고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학교를 보니까 지역 내 우수한 학생들이 좀 많이 모이는 학교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보다는 인문계열을 선택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성적의 성취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학업 성적 향상에도 지금 이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김태용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리더십, 그다음에 활발한 교내 활동, 그다음에 다자녀 전형을 키워드로 들었는데요. 1학년 때 학급 임원, 그다음에 학생회 부회장으로서 학교 홍보라든지 급식실 질서지도, 정문지도 등 다양한 그리고 활발한 활동들을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내 발표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학생은 외향적인 성격을 일단 파악이 되고요. 스포츠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뭐 교내 토론 대회라든지 이런 데 적극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학년 때 147시간, 그다음에 이 중에서 개인 봉사활동 64시간, 2학년 때 132시간 봉사활동 중에서 38시간이 개인적인 봉사활동으로 모든 교내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자녀전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5명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자녀가 3명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자녀전형 같은 경우에 각 대학별로 모집 인원이 한 30명 내외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 예를 들어서 연세대라든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다자녀전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자 대학 정도가 좀 실시를 하고요.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이나 지방의 수도권 대학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매우 높아서 이 점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따라서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한 3개, 4개 정도를 쓰고 나머지를 다자녀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상영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모의고사 성적 향상, 그다음에 활동성, 세 번째로 동아리를 키워드로 뽑았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 학생의 가장 큰 키워드는 모의고사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작년 3월 모의고사 국수탐의 등급 평균이 4등급이었는데 11월 모의고사에서 국수탐 탐구 이제 한 과목만 넣었을 때 등급 평균이 1.67등급으로 올랐습니다. 비약적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좀 눈에 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 경쟁력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이제 아마 수시 지원 전략에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학생회 부회장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봉사활동 기록 등을 봤을 때 다양한 분야의 어떤 활동성이 상당히 많이 돋보인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그 진로 쪽으로 나갈 때좀 적합한 학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동아리 활동을 좀 꼽아봤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정규 동아리, 자율 동아리 합해서 4개, 학년당 4개씩 이렇게 동아리 활동이 있더라고요. 활동의 적극성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기록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과연 이 4가지를 다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 만한
학교적인 상황이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학종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세 번째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학습부 준비 상태 확인해 볼게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윤상영 선생님 60점, 김태용 선생님 60점, 이채우 선생님 65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5등급, 수학 5.75등급, 영어 4등급, 사회 3.3등급으로 전국과 평균 3.54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5등급에서 2등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3등급, 2등급으로 상승하고 있고 영어는 4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학생의 2017년 11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볼게요. 국어 2등급, 수학과형 1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법과 정치 2등급, 사회문화 5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2.1등급입니다. 지난 6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채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65점을 주셨는데요. 네.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수시 지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교과와 이제 비교과를 관리를 해나가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과를 보면요. 사회, 국어, 수학, 영어 순으로 성적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사회 과목이 우수하다는 건 아마 우리 학생이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성실성을 가지고 교과 공부를 좀 열심히 해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이제 주요 교과 성적들이 조금 더 낮은 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회 교과가 3.3등급인데요.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그 영어까지 보면 4등급이니까 3.3에서 4를 빼면은 0.7입니다. 그래서 이 등급 교과 간의 등급 평균의 이제 차이가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중위권에서 크게 변화가 교과 간의 변화가 없는 일본 학생으로 좀 보여지고요. 앞서서 조현아 아나운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어 교과는 1학년 2학기에서 이제 2등급으로 1학년 1학기 5등급에 비해서 크게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2학년에 와서는 1학기 3등급, 그다음에 2학기 4등급으로 다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어 교과에 대해서 성적의 어떤 변동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학생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영어 교과는 1학년 1학기 때에서 2학년 2학기 때까지 4개 학기가 모두 4등급으로 성적 변화가 크게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영어 교과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면서 성적의 변화가 없고 답보 상태인다는 것은 이 성적 교과를 더 공부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른 것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좀 보여지고요. 수학 교과는 2학년에서 이제 인문계열 선택 때문에 2학년 1학기 3등급에서 2학기 2등급으로 성적이 이제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모의고사 성적도 2학년 3월에 비해서 2학년 11월에 아까 윤상 선생님 말씀해 주셨다면 성적이 이제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에 대한 시간 할애와 집중도가 현재 매우 높은 것으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의 4개 교과 등급 평균을 보면 1학년 1학기 4.3이고요. 1학년 2학기 때 3.2, 2학년 1학기 때 3.4, 2학년 2학기 때 3.2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4.3에서 좀 주춤하고 별로 이제 좋지 않은 중간 정도를 보이다가 그 뒤로는 어떻든 간에 우리 학생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3.2등급에서 3등급 초반을 꾸준히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고무적인 측면을 좀 본다면 3학 1학기 때도 상당히 좀 성적 향상에 좀 기대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취도의 측면으로 이제 점수를 좀 원점수를 좀 살펴보면요. 수학 교과 성적이 90점대인 반면에 국어는 80점대 초반도 있고요. 영어는 70점대까지 성적이 조금 성취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문계열 학생이기 때문에 국어하고 영어 성적에 대한 그 향상과 집중력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도 알려주세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기준으로 이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물론 이제 성적이 더 등급이 더 올라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 사회 2등급 정도로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향상 가능한 3학 1학기 때 당장 눈앞에 목표로 둬야 될 등급을 좀 정해봤는데요. 정치학과 특문단의 연세대학이라 하면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교과 지식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는 것은 아마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문계열 학과의 경우에는 국어하고 영어 교과 성적이 높게 반영된다는 점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어 교과 성적 향상에 조금 더 집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연세대학교의 경우에 3등급대 내신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교과 성적 향상에 우선 조금 최선을 다하는 게 전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대비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분석해 주세요. 네,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기 전에요. 우리 학생 듣고 계시죠? 네. 네. 학생의 질문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성적을 보면 사실은 그 탐구 과목 간의 그, 과목 편차가 상당히 큰데요. 수능 탐구 영역 두 과목에 실제 수능에서 응시해야 할 과목이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저 법과 정치랑 사회문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정해놓은 과목을 놓고 보면 사실 법과 정치는 좀 과목이 좀 돼서 성적이 꽤 괜찮게 2등급을 받았는데 반대로 지금 사회문화는 지금 성적이 좀 안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이 두 과목이 결정이 됐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지난 2018학년도에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어지면서 사실은 국어하고 수학하고 사회탐구의 성적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탐구도 사실은 뭐 나중에 6월달이나 7월달 이후에 뭐 한 3~4개월 정도나 2~3개월 정도에 집중해서 하면 된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성적대에 올려놓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11월 학력평가 기준으로 보면은 수학하고 국어, 영어, 사회 순으로 우수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제 부족한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과목간의 편차가 지금 커서 이제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절대평가 기준으로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어지면서 영어가 1등급이 아니고 2등급일 경우에 특히 인문계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에 따라서 대학 선택의 폭이 정시 모집에서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3월, 6월에 비해서 11월 학평 성적이 정말로 크게 향상이 됐습니다. 우리 학생이 정말 앞으로도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상당히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이 향상되고 또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측면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2월 한 달 기간만이라도 수능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국어와 영어 성적을, 영역을 기준으로 조금 더 성적 향상을 시키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사회탐구 과목이 좀 선택이 됐기 때문에 아까 그 첫 번째 학생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탐도 간과하면 안 될 과목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만점에 도전하고 만약 실수를 하게 되면 한 개 정도만 틀릴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11월 성적으로 보니까요. 우리 학생은 뭐 원점수라든지 표준점수 100분위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국어 5개 틀렸어요. 알고 계시겠죠? 수학 3개 틀렸습니다. 영어 6개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틀린 개수를 어떻게 하면 점점 더 줄일 수 있을지로 접근해 나간다면 마지막 실제 수능에서는 정말 영역별로 한두 개 정도밖에 틀리지 않을 성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탐구만 이제 한 개 과목이 좀 보정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성적으로도 건대라든지 동대 정치 외교과에 갈 수 있는 정시의 실력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인 연세대 정치 외교학과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상영 선생님 60점, 김태용 선생님 70점, 이치우 선생님 75점을 주셨습니다. 김태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를 70점을 주셨는데요. 비교과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학생의 강점 같은 경우는 교내 활동이 매우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라는 겁니다. 그 봉사활동 시간 같은 경우도 매년 140시간 내외로 상당히 많고요. 동아리 활동도 공식 동아리 외에도 3개 정도의 자율 동아리 활동을 매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아리 발표대회에서 수상한 내역도 이런 내용들이 이런 활동 내용들이 잘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학급 임원으로서 또 학생의 임원으로서 활동한 내용들이 자유활동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이 생기부에 잘 기록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교내와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에 부족한 과목의 성적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노력, 방과후 수업을 한 노력의 흔적이 생기부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독서를 통해서 우리 학생의 호기심이라든지 관심 분야, 지적 능력들을 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이 그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또 학생에게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그 학급 임원이나 학생의 임원 활동한 내용이 없나요? 지금 선도부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아, 그 학급 선도부장인가요? 아니면 학생회 선도부장인가요? 학생회 선도부장입니다. 네, 네. 아직
저 생기부가 완성이 안 돼서 이 내용이 아직 기록이 안 된 모양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좀 잘 기록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1학년 때는 학급 임원으로서 활동한 내용이라든지 학생 임원으로서 활동한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데 2학년 생기부에는 이런 언급이 없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 내용이 꼭 좀 잘 기록되도록 마지막까지 한번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교과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수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2학년 때 발표대회나 활동 보고서 등 대회 같은 경시대회에서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3학년 때 같은 경우에도 1학년, 2학년 때만큼 그 대회들이 뭐 많지 않겠지만 여튼 가능하다면 많이 참석해서 이런 상을 계속 잘 받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과와 관련된 수상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3학년 1학기 때에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교과와 관련된 상은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기록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요. 2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잘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3학년 때에도 뭐 학급 입원이라든지 학생의 임원할 기회가 된다면 활동을 하셔서 남들과 차별된 개인적인 그 활동 내용들이 잘 기록되게 할 수 있게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1학년, 2학년 때 관리를 잘 해주셨는데 3학년 때 같은 경우에도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돼서 이렇게 많은 시간은 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자율 동아리 한 개 정도, 그다음에 공식 동아리 한 개 정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자율 동아리 활동 너무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봉사 활동 같은 경우에도 1학년, 2학년 때 굉장히 많은 시간, 한 140시간 정도 했는데요. 3학년 때는 공부하느라고 이런 시간이 나지 않을 겁니다. 봉사 활동 시간도 한 20, 30시간 정도로 줄이고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진로 같은 경우에도 정치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기록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도 1학년 때 6권, 2학년 때 3권 정도, 뭐 2학년 때는 더 기록이 되겠지만 3학년 때에는 독서의 시간이 조금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학생이 관심이 있는 분야, 뭐 정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3학년 1학기 또는 남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독서를 해서 보충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윤상영 선생님이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할게요.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30, 정시 경쟁력은 7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입시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윤상현 선생님 평가 이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학생이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 희망하는 대학의 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교과나 비교과의 준비 상태가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보다는 정시 쪽이 좀 비중을 좀 많이 뒀고요. 다자녀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중앙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는 다자녀 전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자녀 전형으로도 그 대학을 좀 진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다자녀 전형이라 하더라도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해서 그렇게 뭐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입시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부분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다자녀 전형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과 좀 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까지에는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그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희망하는 대학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 정시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정시에 70%를 줬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도 무엇인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유리한 전형을 저는 정시 전형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향상이 된다면 2순위를 이제 논술 전형으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순위는 조건부로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또 기대치만큼 올라가지 않았을 때 아니면 지금보다 더 하락했을 때는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그 학생부 교과 비교과 활동을 토대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 살펴봤고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전형 지금 공개할게요. 윤상현 선생님은 중앙대 정치전형 사회과학대학, 김태용 선생님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사회통합전형, 이치우 선생님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윤상현 선생님께서 중앙대 정치전형 사회과학대학 나군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더 안정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저는 이제 수시보다는 정시에 조금 더 집중하라는 조언을 드렸고요. 그래서 중앙대 정시전형 사회과학대학을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뭐 수능 100%이고요.
그다음에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를 이제 일정 비율씩 반영을 하는데 영어가 반영 비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영어가 2등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11월 모의고사 성적으로도 중앙대에 도전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의 영어 반드시 1등급 맞고요. 그다음에 부족했던 그 사탐 한 과목을 다른 과목의 평균점 정도로 올린다면 우리 학생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태용 선생님께서는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사회통합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1단계 전형으로 서류 100%로 300수를 모집하고요. 2단계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로 반영하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국수영사 내신이 한 3.6 정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국제정치학과에서는 2018년 수시에서는 모집하지 않았고 2017년에도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수시에서는 계열별로 두 명을 모집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었고요. 2019, 올해에만 이제 두 명을 모집할 예정인데요. 그 2017학년도 수시에서는 지식인지학부에서 한 명을 모집했는데 국수영사 내신이 4.0인 학생이 탈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성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걸 좀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는 모집을 하지 않고요. 경희대라든지 건국대, 단국대가 있는데 여기는 자녀가 4명 이상이야 지원을 네. 하고 그다음에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정치외교관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인서울 같은 경우 광운대라든지 세종대 같은 경우가 자녀가 3명이면 지원이 가능한데요. 네. 우리 학생이 원하는 정치외교학과는 없다는 단점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치우 선생님께서는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윤상 선생님 말씀해 주신 정시에 강한 우리 학생이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김동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사회통합 전형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시에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하셔서 원서를 쓰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중에 하나가 논술입니다. 그래서 수능 이후에 있는 최장력 기준으로 뭔가 좀 승부수를 띄울 수 있고 또 우리 학생이 잘하는 수리 논술 경희대에서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논술도 수시 6개 지원 중에 하나로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겨울방학 때 뭘 해야 할지 갈팡질팡했었는데 이번 상담을 통해서 좀 더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